왜 박민효 지갑에 강남의 이름으로 된 카드가 있을까? 너 내 방 열심히 뒤진다. 90년생이면 몇 살이지? 26, 26. 나이를 속이진 않으셨군요. 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어? 네 신체라 밝혀. 너는 지금 여기 적도 없는 게 지금. 어? 필름 너무 많이 남았어. 한 장 찍어줄게. 범인 사진은 내가 찍었으니까. 범인 사진? 존나. 아, 머리 아파. 그만하고 원래 설렁탕이나 한 그릇 먹으러 가지. 아, 탐정님이랑 별로 먹고 싶지 않네요. 뭐? 건방지게. 이 친구가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장심사가 일단 좀 유력하게 용의자의 오르는 좀 상황이라고. 제 느낌상 아무래도 장심사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뭔가 해리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듯한 장심사 의원님이 아직까지는 제일 의심스러워요. 오 원장은 충분히 살해 동기가 있어요. 박혜리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장심사하고는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 가지만 홍 기자는 그냥 늘 취재하고 여기 오는 사람이어서 제외될 수 있으나 항상 그런 데 법인이 있어요. 사건의 주인공, 상당한 미인입니다. 둘은 친구이자 라이벌. 이 둘은 내연관계, 원수관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박민현 씨, 동생이 그렇게 원했는데 1등 우승을 해야 됩니다. 박민현 씨가 제 용의 선상에서 벗어나긴 힘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자료 수집해온 거를 원장님. 네? 정신 차리세요. 살인 사건이에요. 그렇게 또 싫어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신나지. 모르는 거야. 이 기자 큰일 날 사람 있어? 기자 때문에 안 돼, 기자 때문에. 어찌 됐건 본인들이 어떤 증거 자료들을 찾아왔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박민효 씨. 네, 제가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요. 아, 이쁘다. 저는 먼저 살해 현장을 뒤져보았습니다. 아, 그냥 제 말투로 할게요. 피해자는 목에 피멍이 있었습니다. 교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엇으로 목을 졸랐을까 제가 뒤지던 차에 후보 대기실 화장대 옆 쓰레기통에서 포장이 벗겨진 스타킹을 발견했습니다. 대기실에 화장대가 3개 있는데 그중에 한 화장대 옆에 있었는데 이 화장대 밑에 메이크업 박스에서 공교롭게도 하백조 씨와 우리 오 원장님의 예전 사진을 발견합니다. 과거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지 않나. 이 사진을 메이크업 박스에 붙여놨을 정도면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필기를 계속하고 있어. 액션하지 마, 액션. 액션이야. 그리고 그 화장대 옆에 비타민 음료 안에 독극물이 있는 걸 의심되는 병을 발견했는데 혹시 범인이 여자라면 여자 여자끼리는 솔직히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맞짱이야. 그럴 땐 혹시 뭔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독극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 원장님 빚이 있으시더라고요. 오 원장님 차에 있는 핸드백에서 신문과 대출 서류가 나왔는데 신문에 보니까 몇 년째 미스코리아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그 미용실에서. 그런데 마침 미용실을 담보로 한 대출 서류가 있었습니다. 미용실 경영난에 혹시 시달리고 계신가요? 네. 상환이 임박해 있나요? 여보, 대답 안 해도 돼. 아, 그런가요? 상환 임박이지 않습니까? 5월 달에. 그리고 두 분은 여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이혼 판결문인가 이거를 찾았는데 장심사 씨 그 서랍에서 나왔는데 원고가 오원장이고 피고가 장심사인데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더라고요. 재판 비용까지 무셔야 했죠? 그렇죠. 자금난의 압박이 상당했죠. 그리고 피해자의 자기소개를 잘 읽어보면 현모양처가 꿈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모양처를 꿈꿨던 우리 후보가 장심사에게 결혼을 요구하진 않았나요?
하지만 다른 여자와 약혼을 발표하셨죠. 저 질문한 다음에 왜 대답할 시간도 안 주고 막 넘어가요. 이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기까지입니다. 바람둥이는 어쩔 수 없다니까. 일단 이제 탐정으로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혼을 요청한 거는 왜 그랬죠? 사진이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원장하고 찍은. 진짜 억울해요. 예. 진짜 억울해요. 이게 치사하게 이 인간이 저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어떻게? 제 미용실에서 일하던 친구가 있는데 너무나 열심히 잘하길래 데리고 다녔는데 그 스텝하고 저를 엮었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법조계가 그렇게 웃긴가? 어?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아니 내가 엮인다 엮었다고 해가지고 판사들이 다 그걸 엮여졌구나라고 해가지고 땅땅 두드리고 그렇게 미자를 한 편 없이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겠냐고 이 사람한테. 이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몰려서 이혼했을 왜냐면, 때 여자친구가 있는 걸 알았습니까? 알았죠. 알아서 이혼을 제가 먼저 하자고 한 거죠. 그때 여자친구가 지금 피해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를 엮었어요. 그런데 더 히트는 그 친구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요. 이건 계획적으로 저를 엮기 위한 그 친구의 모종에 뭐가 있고 알바를 써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이 하고 있었지.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눈에 법이 공평치 않다는 거를 제가 잠깐만. 배웠습니다. 뭐 집안 문제는 뭐 집안 자기야 주세요. 자기야 이게 지금 봐요 이 와중에도 자기야 자기야 이 여자 꼬시는 거랑 회유하는 이 기술이 아니 사람 어떻게 야 여기서 지금 야 우리 거 너무 걸 아 그런가? 좋아요. 이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2, 3년 전부터 우리 장심사가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언제 또 헤어지자고 하고 아니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이고 해리한테는 그만하자. 왜냐면 해리랑 나랑은 뭐 같이 살 정도의 이건 아니었어요. 그냥 각자 잠깐 기대했다 뭐 이 정도였으니까. 너무하고 그 이후에도 해리가 필요한 어떤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내가 도의적 책임감에 다 했어요. 그냥 그런 조건으로 서로 그냥 좋게 좋게 헤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홍 기자가 나가서 발표를 좀 하시죠. 우리 장심사에 대한 것도 자료가 있는 것도 알고. 일단 저도 뭐 사례 현장을 처음에 갔습니다. 캐리어 가방에 바닥에도 좀 혈흔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거기서 좀 몸싸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예상을 했고 그 가방을 좀 밀어보니까 바닥에 피해자의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까 배터리가 없더군요. 약이 없다고 그래요. 생각을 했죠. 아 몸싸움을 했다면은 배터리가 어딘가로 좀 날아가겠구나. 그래서 몸을 낮춰가지고 찾아봤습니다. 피해자가 들어있던 캐비넷의 바닥에 배터리가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주워가지고 껴맞췄더니 장심사님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장심사님이 헤어지자고 했던 그런 문자 메시지와 박혜리가 장심사에게 당신의 비밀을 전부 말해버릴 거야 라고 했던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말하던 그 비밀 그게 뭐죠? 이 사람이 억울해하는 대로 아 그래 억울해하는 대로 그 젊은 놈 하나 옆에다 이렇게 붙이고 내가 좀 그거 좀 시켜주세요. 오빠 이거 봐. 아니 근데 이미 사랑한 결혼 아닙니까? 아니 이미 법원 판결을 했으니까 내가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봐. 근데 나는 정말로 난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근데 자기 왜 이렇게 힘들어져 있니? 저거 대출은 뭐야? 저거 그러니까 미용실은 커트를 잘하고 파마 잘해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해서 맨날 미스코리아만 가지고. 아 댓글 하지 말아야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내용이 사건 당일 오후 아마 6시 5분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할 말 없으니까 내 방으로 와. 그럼 6시 5분경에 박혜리를 봤습니까? 못 만났어요. 우리 약혼한테 문자가 왔어요. 자기야 박혜리라는 여자가 누구야? 라고 온 거야. 해리가 우리 약혼녀한테 문자를 한 거야. 거야. 네, 그래, 그러니까. 네, 진정하시고요, 진정하시고요. 내가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싶었겠지? 뭐 이런 질문 하려고 그러지, 지금. 아니요, 그래서요. 그래서 문자 했어. 문자하고 전화하는데 답이 안 오는 거야. 못 봤어요. 내가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어? 어? 몇 시예요? 2시 50분쯤. 아, 낮에. 나 해리랑 싸웠는데? 아니, 나 오늘 정말 짜증나는 날이야. 거짓말하니까 짜증나.
참, 내 사람 왜 이래. 사실 해리가 나한테 내가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거 알았어. 내가 빠져줄게. 라고 하면서 협박하듯이 했던 거가 대신에 나 미스코리아 친 만들어줘. 그래서 좀 도와줬어. 지금 뭐 이렇게 딱 펼치면은 점수가 아마 내가 보기에 93점이었어요. 제일 높아요. 우리가 아까 봤어요. 그래. 근데 네. 기자한테 전화가 온 거야. 네. 기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특별한 사람을 특별하게 지금 뭘 해준다라는 정황을 그런 첩보를 입수했다. 이 사람은 이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사람 웃긴 사람은 당신 그거 기사냈다간 큰일 날 줄 알아? 이러고 해리를 만나러 간 거죠. 너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했어? 이런 얘기? 너 왜 기자가 이렇게? 그래서 싸웠어. 그것 때문에 다툼했다. 그 해리 역시 저하고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친정관계로 제일 위험 인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시 50분에 우리 피해자와 장심사 씨가 지금 있는 걸 봤고 그래서 장심사 씨가 간 후에 해리랑 싸웠다. 난 잠시 다시 또 우리 현장에 갔다가 네. 나오는 걸 마주쳤죠, 다시. 그래서 야, 너 그래 아직도 만나고 그래, 그래 잘났다, 어? 걔가 왜 참나 이혼한 주제 뭐 이랬겠죠. 그냥 화가 나, 약간은 참았지만.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5시 30분이요. 5시 30분? 네. 우리 민현장이 와가지고 그만하라고, 네. 오늘 대회 좋은 날이니까 현장님 그만하시라고. 에너지 소비하지 말라고. 왔죠, 우린 다시. 자, 그러고 제가 박혜리 씨의 의상을 봤습니다. 근데 약간 이상한 게 갈비뼈가 완전히 찢겨져 있었어요. 이게 찢겨져 있다는 거는 이 친구가 무대에 못 올라가게 앙심을 품고 혹시 이거 팩트가 그랬잖아. 그래서 스텝이 문제 있다고 그래갖고 가갖고 알게 된 거잖아. 아혁조 씨가 이거를 내가 그랬어요. 아셨나요? 내가 왜요? 혹시 그러면은 박혜리 씨의 방을 봤는데 침대에서 태블릿 PC를 발견했습니다. 태블릿 PC를 켜보니까 거기에 어떤 카페로 연결됐는데 그 카페에 동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이 이 친구가 예전에 미스 대회 진으로 입상했을 때 입상하고 나서 그 자격을 박탈 당한 그 원인의 문제의 원인. 그게 거기 있었는데 그 카페 운영자가 박혜리였어요. 그걸 박혜리가 폭로해서 박혜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난 제가 무대 올라가는 게 본선 무대 올라가는 게 싫었고 그래서 찢었는데 재수없게도 걸려가지고 아, 그 난동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원장님이랑 얘기하고 그러고 집으로 갔어요. 그럼 집으로 갔어요 확실히? 가다가 제가 메이크업 박스를 두고 왔잖아요. 원장님이랑 찍은 사진도 있는 메이크업 박스를. 그래서 그거 가지러 다시 왔는데 이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죽일 생각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옷을 찢을 생각까지 있었다면은 만나볼 생각은 안 했어요? 내가 걔를 왜 만나요? 만나서 너 왜 그랬냐?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랬냐고 물어볼 거였으면 이미 진작에 물어보고 여기 오지도 않았겠죠. 원래 박혜리 씨랑 모르는 사이인가요? 아니요, 원래 예전부터 재수없는 애였어요, 걔는. 아, 원래 박혜리 때문에 안 됐잖아. 박혜리 때문에 내가 박혜리가 조금 더 예뻐서 아니, 그랬더니 얘가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박혜리를 그렇게 예뻐했던 거죠? 사람들 여론이 박혜리가 더 예쁘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네가 더 예쁘다고. 이 친구가 그런데 고맙게도 이 친구 때문에 둘의 불륜의 사이를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나가면서 이대로 나갈 순 없다. 어? 지금 당신 남편하고 박혜리하고 무슨 사이인지 아느냐. 그 일이 있고 나선 우리 미용실을 나갔지. 박혜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얘를 다시 불러들여서 제가 만들어주마. 그래서 얘를 진으로 당선시켰지. 30회 때 미스코리아 진으로 됐죠. 근데 갑자기 그 동영상 때문에 15시간 만에 자격을 박탈당하고 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지병도 앓고 있어요. 분노조절장애랑 잠도 잘 못 자고. 혹시 먹는 약 가지고 다녀요? 네. 지병이 폐병인가요? 그 약 먹으면 졸리나요? 그런 약도 있죠. 제가 조금 불면증을도 앓고 있어서. 에이, 그런 그래요? 질문 왜 했는지도 좀 얘기해 주면서 해요. 잠 오는 약이니까 얘가 약을 약이? 가지고 약을 발견 못했잖아. 어떤 약이? 혹시 범인이 여자라면 뭔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독극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기 드링크제에 탄 약이요. 우리가 약을 하죠? 발견 못했잖아요. 잠깐만, 약 하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민혁 씨 방에 들어갔습니다. 민혁 씨 방에 들어갔는데 민혁 씨의 침대 옆 책장을 열어보니까 약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약생이에요? 저도 지병이 있습니다. 뭔 지병이요? 저는 당뇨입니다. 당뇨요? 네. 인슐린이 있더라고요, 인슐린. 제가 원장님 만났을 때 지병이 있어서 미스코리아 못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게 당뇨입니다. 당뇨. 인슐린은 다르게 뭐 사용되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일반인이 사용하는 거는 혈당 조절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뭐 미녀 씨 방에서는 큰 증거는 못 찾았지만은 미녀 씨 역시 일기장을 보았을 때 굉장히 1등을 하고 싶었고 1등을 하면서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다는 점. 그런 욕심. 약간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좋아요. 잘하셨고. 다음 그럼 홍 기자 거? 홍 기자의 비밀을 제가 알고 있어요. 나가보시죠. 전 비밀이 없어요. 이 분노 조절장애가. 홍 기자의 노트북을 봤습니다. 네. 거기에 엔돌핀이라는 폴더가 있대요. 엔돌핀? 나도 봤어. 그 폴더 안에 여자의 다리 사진이, 맨다리 사진이 몇십 장이 있었습니다. 다리 성애자죠. 변태였습니다. 취미입니다. 근데 스타킹. 네. 뭔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다가 저는 찍는 걸 좋아하지 만지는 걸 안 좋아합니다. 저항을 하는 박혜리양 때문에 뭔가 당황을 해서 살인을 저지른 후에 그걸 은폐하기 위해 캐비닛에 넣은 게 아닌가 뭔가 그런 물건입니까? 생각도 캐비닛?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건 홍 기자는 변태라는 거. 이상입니다. 그러지 마. 다른 거는 뭐 조사한 거 없습니까? 다 나와 있어요.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오 원장님께서 신랄하게. 저는 처음에 현장. 네. 현장을 먼저 갔습니다. 화병도 크게 됐었죠. 몸싸움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또한 희한하게 시체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더라고요. 그럼 여자 힘으로 그걸 축 늘어지는 사람을 넣을 수 있느냐. 넣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남자가 아니었을까. 그러던 중에 가장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는 분이 가만히 보니까 홍 기자님이시더라고요. 기자라는 명목하에. 제가 바닥에서 근데 그분의 명함이 딱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방 사이에. 홍 기자님도 그냥 간과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일단 봤죠. 뭐 특종 기자라고 하니까 워낙 유명한. 뭐 연애설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분은 특종을 찾는 분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밑에 책상 밑에 카메라 가방이 있더군요. 아이쿠, 이 웬일일까요? 스타킹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돌돌돌 말라진 스타킹. 왜 카메라 가방에? 이상으로 또 저 오해하지 마세요. 그 가방 안에는 스타킹을 왜 들어가요? 네, 물어보고 건가요? 싶습니다. 왜 있는지. 저는 말 그대로 이제 아까 백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변태입니다. 여자 다리를 좋아해요. 네. 물론 보는 걸 많이 좋아합니다. 찍는 걸 좋아하고. 하지만 내 다리. 제건 안 찍었어요. 자존심상. 스타킹 같은 속옷 모으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하나 챙겼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저걸 범행도로 썼으면은 버렸지. 갖고 있겠습니까? 홍 기자는 원래 특종을 많이 했던 기자인가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단순 변태는 아닐 것 같아요. 오랫동안 특종이 없어서 소가리를 하고 있다가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특종 보도하게 되면 예상치 않게 이 스타킹으로 해서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 상상 외의 일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건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혜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야, 내가 너 도와줄게. 너 이거 내가 장침사가 너 도와주는 거 안다? 너 이거 나 깐다? 나 특종 기자인 거 알지? 아, 일로 와봐. 에이, 무슨. 그러던 와중에 우리 장심사 방을 가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 인간의 방에는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야, 나한테 위자료 안 주면서 다른 여자한테 쓴 이 목록, 카드 목록이요. 여행 가고 옷하고 한 달에 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자료를 안 주려고 그런 나쁜, 저를 갖다가 바람을 피는 그런 식으로 모은 남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하고요. 긴가요? 저 지금 심취해 있었습니다. 예, 아까까지는 피곤했는데. 얘기가 나왔던 부분 말고 본인만이 알고 있는. 본인만이요? 본인이 지금 취재한. 본인이 지금 홍 기자가 이상한 놈이라고. 아, 그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준 회장님. 네? 아무튼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저 현장 검증을 많이 못했어요. 많이 못했는데도 이건 그냥 필름 남아서 옛날 마누라 한 장 찍어줬고. 박민현 씨. 네. 이거 인슐린으로 계속 이거 계속하는데 이거 치료비가 어때요?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아니요, 인슐린은 별로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돼요. 아니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해요. 오케이? 네. 자기야. 네? 자기랑 내가 엮었던 강남이 기억나지? 잘생겼지? 어머. 자기가 아꼈잖아, 잘생겼잖아, 그지? 아, 그거야, 앞으로 장래가 유망하니까 좀 키워보려고 그런 거죠. 그 강남이 얼굴 보다가 박민희 얼굴 봐봐. 강남이었어요, 이름이? 그분이요? 네. 에요, 에. 박강남이에요? 내 동생인데? 소름 끼친다, 귀찮은데, 특종이네요. 자, 박민희 씨 지갑에서 박강남의 이름으로 카드가 나왔어요. 친동생이에요? 네. 강남이 지금 어디 있어요? 유학 갔는데요. 유학 갔다고 언제? 어떻게? 저희 집이 가난하거든요. 근데 제가 꿈이 미스코리아인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강남이가 저한테 얼마 전에 돈을 주고 이걸로 미스코리아 준비해라 하고 자기는 해외에 가 있겠다고, 유학을 가겠다고. 그래서 너 이 돈이 어디서 났냐 했더니 끝까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돈 액수가 얼마 정도? 저는 5천만 원을 받았어요. 내가 준 돈의 4분의 1을 거예요. 줬구나. 더 줬다고요? 내가 준 돈의 4분의 1을 누나한테 줬구나. 사실 강남이하고 미녀하고 남매 사이다라는 거는 지금 이 살인사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강남이하고 해리와의 문제 혹은 미녀와 해리와의 문제. 뭐 탐정님이 알아서 수갑 하나 사용하실 때 이 내용까지 그럼 다 강남이랑 오원장님이랑 진짜 불륜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다니까요. 좋습니다. 아니었어요. 좋습니다. 그건 모르겠어. 강남이가 불륜인데 2억까지 제 동생 갖고 논 거 아니에요? 키워주려고 했다니까요. 돈을 주고 유학을 보낸 건지 아니면 얘가 무슨 또 다른 거래가 있었는지 그거를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불륜의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는 몰랐거든요. 얘기들 잘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뭐 다뤄봤지만 캐비닛에 숨겼다는 게 또 중요합니다.